클래시 로얄 미축되지 않는 지금 연인순 팀장이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래프트 오프라인 예선에서 드래프트를 할 때 팀장들끼리 이런 시합을 했었는데 경기를 했었는데 연인순 팀장이 서주원 팀장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아이템적인 측면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격차가 꽤 났다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네. 이거 원레이싱이 이 흐름들 이 세트를 가지고 해야 된다면 무실 세트 이번 시즌 마무리 이 세트만 놓고 본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은택 선수 네 번의 우승을 달성하면서 팀장의 덕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시즌 처음으로 팀장의 덕을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소 매니저는 어떨까요? 잘한대요. 이은택 선수에게 네. 물어봤는데 본인과 1대1을 해도 가끔 한두 번 이길 때가 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지 않고 뭐 이거 일부러 한번 져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자신감 뭐 북돋아 주려고 근데 그 정도로 좀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져주는 거면 굉장히 훌륭한 교육책인데요. 그러니까 이은택 선수가 또 굉장히 잘 가르쳐 주잖아요. 네. 여러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실력적으로 지금 보면은 원레이싱의 이 팀장 매니저 팀장전을 펼치는 두 명의 선수가 굉장히 잘한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스톰원레이싱의 오늘은 박상준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 표정이나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이 박상준 팀장이 사석에서 보면 굉장히 표정도 좋고요. 뭔가 네. 자신감도 있는데 팀 드래프트 때 실력을 보면 그렇게 뛰어난 실력은 못 보여줬었거든요. 6위였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고 왔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연임순 팀장도 연습을 해서 그 격차가 좀 좁혀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좀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언제나 변수가 존재하는 그렇죠. 게 카트라이더 리그 아니겠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예전에 서주원 팀장도 한번 친 적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있을 때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 이다령 매니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대회 매니저가 이제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네. 오늘 이다령 매니저가 또 함께하게 됐는데 유일하게 4명의 선수 가운데 경험치 있는 선수 아니겠어요? 지난 시즌에 서주원 팀장과 같은 팀으로 이루고 나와서 승리를 두 번이나 맛봤던 그런 매니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주원 팀장과 호흡을 맞췄다는 건 그만큼 서주원 팀장이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발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자신도 그만한 연습량을 소화를 해야 되고요. 오랜만에 경기이고 단발성 경기이긴 하지만 이재영 매니저가 최선을 다해서 임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또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트랙 자체도 동방명주가 나오면서 지난 시즌에 했던 그 트랙이라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 바로 이 연임순 최연서 박상준 이다령 매니저의 경기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스포레이싱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분위기를 한번 끌어주기 위한 원레이싱의 네. 팀장 겸 연임순 최임서 선수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원레이싱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승률이 높을 거다라는 예상은 네. 가능하지만 반대로 대이변이 일어나서 스토머레이싱이 여기서 잡아줄 경우에 흐름 완전히 넘어가서 2대0으로 스토머가 잡고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AC 결정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부분을 생각해보면 스피드전도 사실 스토머가 3대1로 원레이싱을 잡는다라는 예상을 많은 분들이 하시지 못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전에서도 혹시나 뭐 팀장전 이기고 이어서 선수들이 그 기세 이어나가면서 아이템전 한다면 박천원 선수가 지금 뭐 스피드전에서의 기세가 워낙 무섭기 때문에 아이템전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이미 뭐 스피드전에서도 뭐 스피드전 네. 전용 선수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부티9으로 타고 싶어요 갑자기. 지난주는 백기사가 그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던 이번엔 네. 박천원 선수가 부티9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어쩜 그렇게 장명도 부티로 해놨는지 네. 아주 어감도 좋고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어지는 경기입니다. 팀장전 타이나 상해 동방명주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팀장전에서는 약간의 실수가 있긴 했는데 팀장전에서는 보통 숙련도가 떨어지는 팀장들 같은 경우에 아이템을 모아서 가잖아요. 연인순 팀장 상대로 그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난리 납니다. 근데 들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요. 일단 원레이싱의 두 명의 선수 약간의 연막작전? 근데 이게 초반에 사고 이후에 그러니까 연인순 팀장이 선수가 스피드전 능력은 뛰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템을 활용해서 아이템전 유저였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스피드전 연습을 좀 하고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턴 라이 깔끔하잖아요. 네, 처음 탔네요. 네. 하지만 근데 지금 네 번 연속으로 부스터가 나왔어요. 다 부스터야. 올 부스터가 네 번이 나왔어요. 아이템 뭐 있어? 부스터가 네. 되는데 스피드전 합니까 지금? 이거 스피드전? 무한 부스터 모드. 얘 이거 아무것도 아이템 없이 처음 아이템이에요. 자, 실드. 자, 그리고 지금
자석이 하나 있고 실드가 있거든요. 이거 참아야죠. 이거 참아야죠. 참아야죠. 둘 다 자석 있습니다. 아 이거 팀장님 두 선수 치열한데요? 지금 자폭을 1으로 바꾸면 사용했는데 실드 사용해줬고요. 살짝 속도를 줄이면서 지금 뒤쪽에서 따라가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유턴 공략하는 걸 봐도 박상준 팀장이 굉장히 잘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본다라면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온 것 같거든요. 아 투 자석, 자석 두 개에 18이거든요. 일단 한번 땡깁니다. 네, 하나 쓰면서 아이템 흡수해야죠. 야 이거 좋아요. 어, 너무 네. 팀장 잘하네요. 두 팀장 모두 잘하거든요. 어 좋네요. 타이밍. 하지만 자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자석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바나나, 돼요. 초반에 바나나 더블로 아, 나가서 더블로. 여기서 어, 바나나 적절하게 바나나 여기서 원레이싱 마지막에 자석거리 나와도 힘들죠. 센스가 있는 팀장이라니까요. 야 근데 둘 다 잘했습니다. 둘 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일반적인 팀장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박상준 팀장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왔었고 뭐 매니저들도 서포터 잘했고요. 그리고 아이템 4개가 연속으로 부스터가 나와서 스피드전처럼 무한부스터 쓰면서 달려나가는 모습은 일품이었네요. 초반에 아, 뒤로 많이 쳐졌기 때문에 부스터가 많이 나온 것 같는데 그걸 또 잘 이용해서 잘 따라갔죠. 네, 연달아서 부스터를 딱딱딱딱 먹으면서 그 장면을 통해서 완전히 속도만으로 상대편의 거리를 완전히 좁혀놨었고 결과적으로 원레이싱 이어나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연임순 팀장, 최연선 매니저 두 선수의 조합으로 원레이싱 상대편의 기세를 한 번 딱 꺾고 2세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아이템 정능력이 강력한 원레이싱이 팀장전까지 역시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흐름이 많이 기울겠는데요. 지난주는 좀 쉽게 가는 느낌도 없잖아 있을 듯 보였는데 아 오늘은 이 흐름대로 간다면 애결이 연달아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음의 조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스피드전 아이템전 사실 어떤 팀이 스피드가 더 세다 아이템이 더 세다라기보다는 투 밸런스가 워낙 좋은 팀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나 그 중심에 역시나 스토머 원레이싱이 또 있겠고요. 아 문호준이 카트 왕자라면 유형은 카트 그 자체. 문호준이 유형을 탄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아 해석이 그렇게 되네요. 네. 약간 뉘앙스가 이상해가지고 카트라이더 네.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이현혁 선수는 침에다가 다른 선수들은 카트라이더를 적는데 혼자 네. 카트리그라고 적더라고요. 침이란에다가 아 좋아요. 그 정도로 네. 카트리그를 즐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뭐 유현혁 선수의 이 황제의 팀 자체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걸 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2세트를 기다리면서 아무도 의심 없이 기다릴 텐데 근데 적어도 좀 첫 번째 세트 원레이싱은 정상적인 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어차피 아이템전은 연습량으로 가는 거거든요. 야 신동이를 가장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아 인터뷰 그리고,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잘한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문민기. 아 그래픽 좋아요. 아 이런 페이가 필요하죠. 네. 그래야지 팀이 잘하지. 그럼요. 황선수 네. 선수도 본인의 에이스 결전전 이겨서 본인은 자기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실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터뷰에서도 원투펀치가 필요한 겁니다. 좋아요. 김대원 네. 선수 땅에 뭐 있죠? 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밑에. 네. 그렇죠. 뭐 떨어졌나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다 급하게 다 고개를 숙이는 거죠. 많은 그럼요.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죠. 네. 아, 이번 경기 아, 노줌 줌으로 땡기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죠. 네. 야 좋았어요. 네. 김대겸 해설위원이 감탄을 하고 있네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노줌. 아 그래요? 줌으로 땡기지 말라 뭐 이런 얘기죠 뭐. 자 이제 아이템전 선수들의 경기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뭐 사실 그 카트리그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 여자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성 팬들 아 감사해요.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한두 명 보기 힘들었었거든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약간 그 다른 게임으로 얘기해 포켓몬으로 따지자면 환상의 포켓몬 같은 존재였는데 그렇죠.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찾기가 힘들었었는데 네. 이제는 뭐 많은 분들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현석 선수의 퍼스트 행진 아 클래스 좋다 뭐 이런 얘기 네. 혁신 아닌 제로부터 네. 사실 지금 92%의 유저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원레이싱을 응원을 하고 계시는 상태인데 원레이싱이 1세트를 졌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네. 원레이싱을 응원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100코인이 걸려있습니다. 코인이 지금 일단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뭐 들어올 듯 말 듯 들어올 듯 말 듯 느낌은 있는데 지금 1세트 상황 보면 나가게 생겼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역시나 원레이싱에 기대하는 건 원레이싱에는 지금 화면에도 잡히지만 이은택 선수의 이 아이템전 능력치는
정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박천호는 이게 무슨 아이템전 선수입니까? 스피드전 선수지. 이상하게 이번 시즌 들어서 뭐 강석인 선수도 그렇고 김선일 선수도 그렇고 아이템전 전용으로 참전한 선수들이 스피드전에서 굉장한 능력치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 기존에 있었던 스피드전 선수들이 아이템전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선수들의 활약도가 더 눈에 띄는 사실입니다. 오늘 박천원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만큼 또 아이템전도 역시나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월드 런던 나이트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초반 1랩 구간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전차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데 2랩부터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참고해야 돼요. 조성재 선수가 지금 천사의 지팡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리그에서 거의 쓰이지 않았거든요 현재까지. 물론 뭐 조성재는 말하자마자 날아갔어요. 이렇게 날아가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을 텐데. 이게 사실 조성재 선수가 천사의 지팡이를 탄다라는 것은 원레이싱의 작전은 3왕미를 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인 측면을 보여주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뒤에 좀 처지게 된다라면 네. 좀 힘들 수 있고요. 네. 이은택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올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은택 선수는 오더를 통해서 다른 선수들의 아이템까지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에 막혀서 그렇지 그 전에도 네. 상대 이 차량에 막힐 뻔했었던 그런 루트였습니다. 말씀해주신 거 중요한데 굉장히 지금 뭐 물타리 안 당했더라도 전차에 충분히 부딪힐 만한 구간이었고 이은택 선수가 러너로서의 역할이 좋잖아요. 그러려면 뒤에서 유영혁 조성재 선수가 이은택 선수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박찬호 선수가 내줬죠. 일부러 속도를 줄이면서 뒤쪽으로 빠져서 시야 앞에 뒀거든요. 노림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택 선수를 잡아내고 이 마지막 랩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배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일단 수비적인 서로 둔 치사 양보, 네. 양보 운전 조성 안 가, 다 안 가. 이제 다 양보하고 있어요. 다 양보하고 있어요. 네. 박철호 선수 입장에서 근데 나쁠 수가 있는 게 지금 포지션 자체가 조성재 선수가 지금 상위권이었기 때문에 이거 모르거든요. 이렇게 가면 저 번개 한번 잠깐 날아왔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은택도 지금 방어용 아이템이 근데 이게 마지막에 직선 바리케이드! 자, 뛰어넘겼어요! 바리케이드! 하지만 마지막 직선 라인이 길지가 않아요. 그대로 꺾어서 이은택이 들어왔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조성재, 유영혁 다 있었습니다. 이은택 선수가 앞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팀원들이 한꺼번에 아이템을 몰아주면서 굉장히 방어를 잘해줬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스토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한판이었다.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한판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엔 마지막에 그 한 반면만 이렇게 좀 순위가 바뀐 거지 그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스톰은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박천원 선수가 이은택 선수와 이런 심리전에서 한번 졌을 뿐이지 사실 비등비등하게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트랙에서는 박천원 선수가 조금 더 심리전에서 우위로 가져간다라면 충분히 스톰어도 아이템전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고의로 속도를 줄여가면서 눈치싸움을 하고 있는 박천원 선수와 이은택 선수의 공방이라면 이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이 치고 나가서 이 선수들급으로 활약을 해줘야 돼요. 그런 팀메이트를 갖고 있는 팀만이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레이싱은 연습과 조합, 3연속 같은 이 시즌 동안에 이 선수들의 팀업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토모레이싱은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묘지 유령의 계곡입니다. 계속해서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물쇠 번개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석에 의해서 정말 많은 승부가 났던 트랙이거든요. 선수들이 자석을 이용해서 저격을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유령 같은 경우는 물거리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충분히 물로 상대방을 공략할 수 있는 트랙이어서 아니면 쇼컷 구간에서 상대방을 이런 식으로 공략해줄 수 있겠고요. 이렇게 신동이 많이 쳐지죠. 그렇습니다. 자석만으로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신동이는 완전 쳐졌습니다. 네.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선두권 선수들이 지금 실드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쓰면서 그냥 지나가야죠. 오! 사이렌! 사이렌 아주 미사일과 더불어서 약간 섞입니다. 이러면서 원레이싱이 포지션이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은택 선수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좀 공격을 받더라도 네. 조성재 선수가 바로 백업만 해줄 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조성재 선수가 지금은 뭐 라인이 흐트러졌다라기보다 본인이 스스로 약간 천천히 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또 눈치 싸움 시작되는 거예요. 3번 한번 쳤고 박천호 선수를 먼저 위쪽으로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잔번이 날아올 걸 예상하면서 아웃라인으로 파면서 그게 쇼컷 구간 공략까지 가능하겠어요. 네. 지금 1, 3, 4위가 원레이싱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거 집중 공격 받으면 맨 마지막에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더 올라줘야 돼요. 원래 여기는 매력적인 자석 공간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박천호도 돌았고 박천호가 조성재가 이은택과 싸움했었을 땐
한 명 누군가 필요하다 할 때 조성재가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찬호 선수의 아이템전 능력은 정말 뛰어날지 모르겠으나 다른 선수들이 지금 빨리 올라와서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중간 라인이 미들 라인이 막혀있어요. 자 이러면서 박찬호에서 여전히 지금 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성재가 뒤쪽 그리고 신동이가 많이 올라오고 신동이가 많이 올라왔어요. 신동이가 이렇게 뒤로 많이 처진 상황에서 올라왔다라는 거 본인이 뭔가 공격형 아이템을 갖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번개가 한번 있거든요. 물건을 재면서 했는데 천사 타이밍 좋았고요. 야 조성재 그대로 빠져나가는데요. 뒤에 김승태와 이은태가 따르고 있습니다. 있어도 그냥 지나는 아, 조성재. 아, 오히려 막아주고요. 네. 근데 묶었어요. 불만이 쟀어요 이창현. 뒤쪽에서 이거 역전이 역전이. 자석. 뒤에서 이영혁. 항상 이 구간에서 뒤쪽에서 자석 당기는 동안에 다른 선수가 부스터 써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야, 아 유현 선수가 정말 안전하게 그냥 통과를 해버렸네요. 스토마레이싱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마지막에 거의 역전을 할 뻔할 정도의 공격력을 또 보여줬었는데 그 타이밍에서 유영혁 선수가 또 지나가면서 스토마레이싱에서는 그래도 한 포인트 가져가면서 반전의 길을 노려보나 했었는데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자 바늘 틈새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집중력. 유영혁 선수가 그 한 틈을 지켜보면서 앞선 그 세트와는 좀 다른 느낌. 마지막에 역전을 만들어내는 그 상황 속에 마무리 짓고 에이스 결정전으로 끌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아이템전에서는 역시 팀장, 매니저 그리고 선수들까지 원레이싱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스피드전에서는 3대1로 스토마레이싱이 승리를 했다고 해도 1경기와 같습니다. 누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누가 나오든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비조가 죽음의 조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겠어요. 애교를 당하네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시겠죠. 또 오랜만에 유영혁과 이재인의 에이스 결정전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기대감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대로 나올지 아니면 누가 나올지. 왜냐면 네.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선수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내밀지 아니면 다른 선수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승부의 문제도 있지만 각 팀 에이스들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냥 내미네요. 나와줘야죠. 유영혁이 나와서 상대 전적 1승 1패 이제 세 번째 결승을 지어야죠. 물론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네. 누가 이기고 친다면 또 만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야 여기서 한번 기세 누르고 가는 건 완전 다른 느낌이겠죠. 두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 1대1 무승부인데 중요한 건 조별 예선에서는 이재인 선수가 이겼었던 경험이 있어요. 뭐 중요한 무대에서는 유영혁 선수가 이겼지만 지금은 조별 예선이잖아요. 이재인 선수에게도 충분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이재인이 다시 한번 쓴다는 참 유영혁 선수 지난번 경기에 그 흐름대로 그리고 최근에 좀 흔들린다는 그 평가를 뒤엎을 만한 주행을 해낼지 에이스 결정전 양팀의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에이스 결정전은 바로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세트 에이스 결정전 지금부터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많은 팬들이 100코인을 탐내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자잘한 몸싸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반 이후에 대형 사고가 아니면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현재 카트라이더의 시스템이고요. 두바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마지막에 뭐 방금 전 경기에서 나왔었지만 보도블록에 부딪히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들어가기 직전까지 라인을 잘 가져가지 못한다면 역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선수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첫 번째 비조 첫 번째 경기도 그랬잖아요. 네, 공격 포인트는 앞쪽에서 상대방이 드리프트를 하고 있는 경우 그 옆쪽을 밀어버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재인 선수가 지금 함부로 공격할 때는 아니죠. 유영혁 선수도 함부로 싸울 때는 아니고요. 유영혁 선수가 굉장히 노련하게 라인 잘 탔고 이재인 선수도 눈치 보면서 그냥 거리만 잘 유지하고 있어. 이거 이재인 선수가 확실히 애결에 대한 그런 능력치가 굉장히 네. 좋네요. 방금 지나왔던 이 쇼크 구간, 이 구간에서 승부수를 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는 선수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리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구간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서서히 몸싸움을 펼칩니다. 여기 먼저 시비를 겁니다. 드리드가 약간 갈리면서 두 선수의 라인 달랐었는데 지금은 또 모두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네요. 안쪽을 못 들어오게 이재인을 못 들어오게 유현 선수가 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각진 구간에 가둬놓고 나와야 돼요. 공사이생겼어 살짝 밀고 거리를 좀 더 만들고 있는 유영혁.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죠. 시야 아니고 사정거리 아닙니다. 감속 구간이 있거든요. 끌기를 사용해야 되는 구간이어서 이재인 선수가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약간 흔들렸는데요. 약간 바깥으로 밀렸는데 이재인 선수가 바로 뒤쪽에 미치죠. 자, 한 번 더. 시야 안에 두고 이재인 선수도 지금 역전을 하고 있는데요. 밀렸어요. 야, 이건 심하게 밀릴 뻔했는데 네. 유영혁 선수가 센스 있게 잘 잡아냈어요. 그래도. 자, 안쪽 잡아잡았습니다. 여기 조금 밀렸어요. 멀고요. 생각보다 멀어요. 마지막에 하나. 불가불락 안쪽으로 왔어요. 이길 수 있는
있는 라인이 아니고 이길 수 있는 이 코스가 아니었어요. 무리해서 들어왔는데 이거 초수 봐야 돼요. 초수 어이없죠. 이게 마지막에 그 보더블럭 라인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약 0.2초 정도 차이네요. 야, 카트바디가 하나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네, 거의 독세 들어간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완전 밀렸었는데. 그렇죠. 막판에 0.2초 차이를 만들 만큼 유영혁 선수가 안쪽으로 쑥 들어왔어요. 이 선수는, 유영혁 선수는 애결해서 먼저 달리는, 앞에 달리는 것보다 뒤에 달릴 때 집중력이 극에 달하네요, 정말. 앞에 있는 선수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아, 정말 이 에이스 결정전마다 나오는 0.0초 때 승부, 0.01초 때 승부. 아, 이런 것들은 진짜. 선수들뿐만 아니라 팬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거죠. 0.2초 차로 90% 이상의 팬들에게 100코인을 줬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지막에 유영 선수가 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거리 차였었는데 마지막에 이재인 선수가 그 라인에서 약간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내가 인코스로 확 들어가면 충분히 역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한 유영 선수의 이 노련함은 정말 그 어떤 선수도 따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재인, 그 누구보다 승부욕이 강한 선수 중에 한 명을 알려드렸는데, 이재인의 표정, 지금은 얼굴 안이 완전 붉어졌다, 파래졌다 이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유영혁 선수가 리그 경험이 쌓이고, 에이스 결정전 경험이 쌓이면서, 최후의 순간에는 내가 2등으로 가더라도 상대방을 앞에, 내 시야에 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터득한 것 같네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결과가 결국은 스피드전에서 저도 아이템전에서 이기고 에이스 결정전에서 연속으로 이겨주는 이런 장면이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에이스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던 오늘의 또 다른 경기, 스톰어레이싱과 원레이싱의 경기에서 등장하면서 결국 원레이싱의 선수들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승리의 주역 원레이싱의 선수를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임순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문이 되게 자자했거든요. 아예 뭐 엄청 잘한다. 팀장전끼리 승부 중에서는 거의 뭐 별로 경쟁자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잘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약간 긴장했네요. 초반 출발은 좀 흔들렸던 것 같은데요. 출발에 긴장한 것보다는 좀 부딪힘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밀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따라잡아서 우승했으니까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아, 네. 그럼 오늘의 주행에 본인의 컨디션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오늘 괜찮았습니까? 컨디션? 오늘 좀 아무래도 평소에 게임하는 것보다는 리그 때문에 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컨디션이 100%까지는 아니었는데 한 9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초반에 그렇게 약간 사고 이후에 연속적으로 부스터를 한 4개쯤 쓰셨잖아요. 그때 기분이 실제 레이싱 하는 것만큼 정말 짜릿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부스터를 연속적으로 쓰면서 이제 앞에 있는 선수하고 이제 붙다 보니까 좀 짜릿함이 있었죠. 네, 그 짜릿함이 결국은 그 채쳐내면서 박상준 팀장과의 승부를 아주 멋지게 마무리 졌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시즌 첫 번째 참가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한 번 딱 경기를 치르고 났는데. 리그... 를 이제 참가하는 게 그냥 제가 평소에 게임했던 것보다는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팀원들은 어떠세요, 팀원? 아, 저희 팀원들이요? 네,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팀원이 있다던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가장 많은 이은택 선수가 좀 도움이 많이 팀의 정신적 지주가 돼주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선수들도 역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팀에게 정말 항상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승리를 낚으시고 있는 이은택 선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승리의 요정입니다. 지금 그... 스포티비 내에서 진행된 카트리그 인터뷰어 중에서 가장 많이 인터뷰를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매번 인터뷰하거든요, 이은택 선수가.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건데 최근에 아이템 에이스들의 활약들을 보면은 스피드를 좀 키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은택 선수는 어떤가요? 거기에 대해서 그 성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스피드 위주로 하지만 그래도 저는 스피드 출신이 아니라서 그래도 또 석인이나 이런 애들보다는 저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연습해서 이기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이템전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선 저희 팀원들이 잘 따라주니까 제 말을 네. 그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은택 선수가 아이템전에서 박천원 선수랑 약간 심리전 벌이는 모습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좀 어떤 생각을 갖고 했었는지가 궁금해요. 바로 뒤에 있었어요 그때. 뭐 어차피 저가 이길 건데 그냥 저는 장난친 거예요. 아, 장난친 거다. 심리전이 아니고. 아, 이 선수들이 자꾸 인터뷰가 늘어요. 아, 좋아. 아, 너무 좋아. 네. 아, 일단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선수들이 계속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수들. 같이 좀 경기되는 선수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아이템 도전하는 팀이요? 네네네. 스피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스피드만? 지금 일단은 그리핀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핀도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황선민, 문민기, 한주성, 임재원이 있는데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저희가 아이템은 이기고 네. 저희는 스피드 위주로 연습해서 무조건 2대0 만들겠습니다. 아 완전히 2대0에 대한 승부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누구보다도 이은택 얘기하니까 느낌이 확 있네. 어떻게나 저는 약간 이은택 선수에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가슴 쪽에 있는 게 굉장히 이름이 눈에 띄거든요. 네. 본인이 그런 깜찍한 걸 만들어 온 건가요? 아니요 저희 팀 매니저 누나께서 직접 구매하셔서 저희 팀 만들어주셨다고 했어요. 오~ 오~ 그 정도의 열정. 어, 네. 어, 야 어쩐지 최현수 매니저가 네. 한 거죠? 네. 네. 어, 이건 마이크 나중에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요거라서 어, 이게 돈이 들어갔으니까. 네. 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아, 유현석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석 선수. 이게 사실 연습량도 굉장히 많고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시즌을 맞이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맞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몇몇 챔피언들은 아 그래도 예전만 못한데 예전에 유형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팬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첫 경기는 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스피드 편하게 하고 아이템 편하게 하고 애결 가서 그냥 경험 쌓자 생각했는데 스피드를 너무 편하게 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사실 에이스 결정전에서 그 장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전에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뒤에서만 가면 더 집중이 잘 되나요, 유영호 선수는? 사실 저도 피니시하기 1초 전까지 진 줄 알았는데 네. 이재인 선수가 부스터가 없더라고요. 아 그걸 봤어요? 아 저희는 못 봤어요. 마지막에. 아 1초 전에 약간 마지막에 그런 걸 봤다는 거네요. 네. 사실 유영학 선수에게 애결 트라우마라는 것을 제일 처음 선사해준 선수가 이재인 선수였기 때문에 경기 전부터 긴장이 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둘이 맞붙게 됐을 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아 근데 솔직히 이번에는 이재인 선수 상대로 별로 긴장 안 됐어요. 이유는요? 아, 이제는? 이제 별로 애결로 무서운 선수가 아니에요. 목소리 톤이 달라졌죠? 네. 네. 굉장히 정말 자신감이 묻어있는 목소리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겨내고 이제 승자전에서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그리핀이 갔습니다. 오늘 문민기, 황선민 굉장히 살벌했거든요. 특히나 그 입담도 엄청 세졌고 아 이제 긴장 안 한다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인터뷰 지켜보면서 어땠습니까? 사실 유영 선수는 본인 경기 없을 때도 경기 와갖고 인터뷰도 보고 그랬잖아요. 이 선수를 인터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숨만 나와요? 네. 아 그리고 사실 A조가 꿀조라고 하는데 네. 네. B조 이제 저희가 스톰을 이겼으니까 이제 우리가 꿀조인 것 같아요. 아 가장 어려운 상대 될 거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꿀조에서 이겼었던 네. 아, 또 오랜만이죠. 문어준 선수에게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오랜만이네요. 또 네. 이번엔 결승 올라올 수 있지? 야 여러 명 보냈어요 지금. 네. 아이 물음표 좋아. 네. 지난 시즌 조별 예선 네. 탈락했었다는 거죠. 네, 물음표 좋아요. 그 입과 지 사이의 여운. 네, 아이 좋아. 엄청 늘었어. 아이 좋아요. 자 일단은 그리핀에 대한 내용들은 쏙 빼놓고 일단 또 네. 이렇게 문호준에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앞으로 이제 그리핀과의 경기를 치러내야 되는데 그리핀 선수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핀이 이겼나요? 경기를 안 봐가지고. 그리핀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 평소대로만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확실하니 조용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 속에서 네. 아,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현 선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저희가 선수까지만 인터뷰하게 되어있는데 네. 최연서 매니저가 돈을 썼기 때문에 잠깐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겨주실까요 옆에? 네. 이번에 첫 출전이시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자막도 있었네요. 네. 오늘 그 아이템전 첫 번째 그 승부를 한번 펼쳤는데 어땠습니까? 긴장은 안 됐습니까? 그 예상보다는 조금 좀 아쉽다라는 평이 있는데요. 아 네. 되게 긴장됐는데 저희 감독님께서 엄청 잘하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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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겼어요. 그랬어요. 네, 네. 그랬습니다. 이겨서 너무 좋아요. 그랬습니다. 네.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였죠? 네. 네. 일단은 그 명찰은 누구 생각입니까? 본인 생각이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선수분들은 이렇게 하트 만들었고요. 네. 저희 감독님은 왕관. 네. 네, 했습니다. 감독님과 팀원들의 이름을 외우지 못해서 그랬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감독님과 팀원들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해줬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절대 아니죠? 예, 팬분들이 더 이제
선수분들하고 네, 감독님 이름 알아주셨으면 제 이름도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사려가 진짜 네. 깊으시네요. 네. 네. 아 일단은 마무리는 훈훈하게 마무리시면서 끝으로 네. 네, 끝으로 이번 시즌 함께하게 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저희 팀 굉장히 잘하는 분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당연히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 일부러 이렇게 승자 스케줄만 다 비워놨거든요. 야 완벽하다 진짜. 네,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희 팀은 네 1등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그 기대될 만큼 아, 원레이싱의 좋은 실적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원레이싱의 선수들 한 번까지 네. 쭉 한번 만나봤습니다. 아 지금 유영혁 대단하죠. 짜릿함을 주네요. 짜릿함을 줘요. 네. 네. 이재인 선수에게 받았던 이제 애결 트라우마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아,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11월까지 스케줄을 정해놨다라는 측면이 참 놀랍네요.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줘야겠네요. 무조건 또 승자전에서 이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 자체만으로는 오늘 경기만으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뉘앙스까지 풀기 정도로 굉장히 멋진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B족 정말 철했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애결 연달아 봤네요. 네, 전 경기 네. 애결이 나왔고요. 그리핑과 팀 DRM 참 의외의 경기가 나오긴 했어요. DRM이 스피드전을 잡으면서 굉장히 의외의 경기이긴 했는데 결국에 에이스 결정전에서 황선민 선수가 활약을 해줬고 원레이싱은 역시 유영혁이었습니다. 이제인은 나의 적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에이스 결정전 승리했네요.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스피드전이 강한 팀들끼리 패자조에서 또 맞붙게 되고 승자조에서는 아이템이 또 강했던 팀들이 맞붙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정말 더욱더 라이벌 느낌이 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영역에서 누가 더 강한지에 네. 대한 그런 승부가 기다리고 네. 있겠네요. 그런데 꼭 그런 상황에서 에이스 결정전 나오더라고요. 자, 그 재미난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A조 승자조와 B조 승자조 지금까지 승리를 따는 네 팀이 다 나옵니다. 아, 솔라이트, 인디고, 유베이스알스타즈, 그리핀, 원레이싱 막강한 선수들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나 유베이스알스타즈는 약팀이라고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막전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네. 정승민 선수가 특히나 잘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조도 기대가 되고 뭐 B조야 사실 말할 것도 없겠고요. 액션뿐만 아니라 이제 실력까지 갖췄으니까 정승민 선수도 정말 프랜차이즈 스타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화제 속에서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더더욱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멤버들과 더불어서 더 강력해진 멤버들이 속해 있는 이번 시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서 정준 김대겸 저는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